이곳은 대한민국 최남단에 자리한 제주 영어 교육 도시입니다. 세계 명문 국제학교들이 자리한 이곳에서 특별한 영어 캠프가 열렸는데요. 엄마 아빠랑 떨어지는 거 불안해요. 오빠 재밌을 것 같아요. 영어에 대한 배움의 열정으로 전국의 학생들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원어민 교사와 다양한 활동을 하며 영어도 익히고 잠재된 가능성과 미래의 꿈을 찾아 나선 4박 5일간의 영어 캠프 여정을 만나봅니다. I think that the English camp is a great success, and I think that by providing these students with the opportunity to experience English in a completely different way is very rewarding and successful. Rainbow 영어 캠프 이곳은 춘향의 고장, 전라북도 남원시입니다. 영어 캠프가 시작되기 전 참가 학생들을 만나러 다녀왔는데요. 이 지역 아동센터에서는 두 명의 여학생들이 캠프에 참여합니다. 똘망똘망한 눈망울의 5학년 명지가 그중 한 명인데요. 학교를 마치면 늘 센터에서 공부를 하고 여러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야무진 학생입니다. 또 한 명은 동갑내기 예진이. 예진이도 센터의 방과 후 수업 반장을 맡을 만큼 공부에 적극적인 모범생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으로 떠나는 영어 캠프에 잔뜩 들뜬 두 친구. 캠프 일정표를 들고 빈 교실로 들어갑니다. 4박 5일간의 프로그램들이 아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하나 읽었어. 야, 아침 7시 일어나야 된대. 7시 일어나면 상관없어. 이번에 가서 영어 실력도 좀 늘고 많은 사람들하고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지역 아동센터를 나와 명지가 어디론가 향합니다. 도착한 곳은 센터 인근에 있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인데요. 안녕하세요. 명지가 엄마에게 다가가 안깁니다. 이곳은 필리핀 출신의 엄마가 일하는 직장인데요. 센터와 가까워 종종 이렇게 엄마를 찾아오곤 합니다. 며칠 후면 명지가 제주로 영어 캠프를 떠나게 되는데 엄마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 제주도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영어 캠프기 때문에 이제 영어에 대한 뭐 안분도 자신감에 대한 올려보고 이제 또 다른 친구들도 만나보고 하면 좋겠고요. 조금 불안한 감도 있고 엄마랑 떨어지면 계속 엄마 생각만 날 것 같아. 조금 힘들 것 같아. 엄마의 걱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명진은 마냥 들떴습니다. 걱정되죠. 네, 왜냐면 이번에 명지가 4일 동안이나 가는 거 처음이에요. 네, 또는 이제 명지가 다른 아이들하고 잘 지낼 수 있는지 걱정이 되고 밥을 잘 먹었는지 그것도 걱정이 돼요. 이번에 찾은 곳은 전라남도 나주입니다. 센터에서는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이었는데요. 영어 캠프에 참가하는 6학년 연정이가 고학년답게 동생들의 식사를 챙깁니다. 또 한 명의 캠프 참가자 가빈이. 오늘도 집이 아닌 센터에서 저녁을 먹습니다. 집에 가면은 항상 이제 부모님이 일을 하시니까 늦게 들어오셔요. 그래서 혼자 있어서 여기에 오게 됐어요. 출발을 앞두고 아이들이 선생님과 캠프 일정표를 살펴보는데요. JBC 전국 레인보우 영어 캠프야. 네. 제주 국제 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 아동을 대상으로 레인보우 영어 캠프를 진행한다고 해. 근데 이 영어 캠프의 특징은 체험도 하고 문화 탐방을 하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센터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어 공부가 재밌겠지. 네. 잘 다녀와. 즐겁고 행복하게. 네.
화이팅으로 하자. 어이 좀 그렇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저는 저희 아이들이 센터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한정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론 공부라든가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영어 이론이라든가 단어라든가 이런 데서 한정된 공부밖에 할 수가 없어서 이런 영어 캠프 같은 걸 통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원어민 선생님도 직접 만나보고 작은 말이지만 서로 간에 소통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도 하면서 재밌는 영어를 배우고 왔으면 좋겠어요. 평소에도 영어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공부한다는 친구들. 캠프를 앞두고 더욱 영어 공부에 매진하는데요. 처음 가보는 제주에서의 영어 캠프는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는 일이겠죠. 원어민 선생님들과의 만남을 상상하며 즐겁게 공부를 합니다. 그날 저녁 차를 달려 전라남도 함평군에 도착했습니다. 어둑어둑 땅거미가 지낼 무렵 모두가 집으로 향하는 시간에 이곳 지역 아동센터에서는 즐거운 노랫소리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웃는 모습이 해맑은 현우도 즐겁게 노래합니다. 동생 소령이와 함께 남매가 영어 캠프에 참가하게 되는데요. 현우는 아버지가 다른 지역에서 일하게 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한 살 어린 여동생과 늦게까지 센터에서 지내는데요. 학교 끝나면 바로 와가지고 야간 하는 애들은 9시까지 있고 일찍 가는 애들은 시간 나는 대로 가요. 하루 일과를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선생님과 영어 캠프 준비 사항을 체크하기 위해 세 친구가 모였습니다. 신발도 샌들이나 아니면 슬리퍼는 안 된대. 슬리퍼 안 된다고 하니까 샌들이나 운동화 갖고 가. 운동화. 알겠지? 운동화. 그지. 네. 기본 다. 근데 세면도구는 여기서 준다던데. 아, 세면도구는 준대. 아, 수건 안 준대. 수건. 칫솔치약도 준대. 가족관계 증명서 선생님 줬던 거. 그지? 네. 원본 꼭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 잊어버리면은 비교 못한다고 분명 말했어. 알겠지? 네. 가족관계 증명서 먼저 챙겨야 되고. 제주도를 한 번도 안 가보기도 했고 또 영어 평소에 실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거기 다녀와가지고 실력 한번 늘려볼까 생각해가지고 가고 싶었어요. 저희 엄마가 그 필리핀이어서 필리핀 가서 영어로 막 말하고 그 대화하고 싶어서 가면 그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자신감 있게 하고 올 거예요. 너희들이 너무 가고 싶었었잖아 솔직히 이거. 근데 네. 어떻게 감사하게 당첨이 돼가지고 갈 수 있었으니까 가서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알겠지? 네. 사이좋게 네. 지내고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거야. 알겠지? 네. 거기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수줍어가지고 한쪽에 이렇게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화이팅! 화이팅! 한 7, 8년을 같이 생활한 친구들인데요. 엄마 얼굴조차 몰라요. 예, 아주 아기 때 엄마랑 헤어지고 아빠는 서울에서 일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슬하에서 커나가고 있는 이제 아이들인데 아주 밝고 씩씩하고 밝고 너무 뭐든지 욕심이 많은 친구들이에요. 여기 이렇게 갈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로. 늦은 밤 아이들이 집에 갈 채비를 합니다. 잘 갔다 와. 네, 잘 갔다 올게. 집으로 향하는 현우의 발걸음이 즐거워 보이는데요. 하루하루 제주도에 갈 날을 손꼽아 기다려봅니다. 드디어 영어 캠프 날이 밝았습니다. 아이들이 속속 공항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설레면서도 잔뜩 긴장한 표정들이네요. 레인보우 영어 캠프는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영어 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전국 성장 촉진 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라도 지역 50명의 학생들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그냥 좋아.
좋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기대가 돼요. 우리 친구들 한껏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모습들인데요. 아침 일찍부터 집을 나와 먼 길을 왔는데도 다들 씩씩한 표정들입니다. 드디어 버스는 4박 5일 동안 아이들이 지내게 될 제주 영어교육 도시로 출발합니다.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국립국제교육원 영어교육센터, 국제학교 운영법인 제인스가 공동 개최하는 이번 영어 캠프는 전국 단위로 진행됐는데요. 총 2차에 걸쳐 400여 명의 학생들이 캠프에 참가했습니다. 그동안 JDC는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서 제주도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캠프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더 확대를 해서 상대적으로 교육 환경이 좀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교육도시의 앞선 교육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학생들이 좀 더 성장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자신감을 얻고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도 더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 영어 캠프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초중고 국제학교가 있는 제주 영어교육도시는 국내와 아시아, 비영어권 학생들을 유치하며 동북아시아 교육의 허브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캠프 기간 이곳에 자리한 영어교육센터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저희 제주도 글로벌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및 각 기관은 수년 동안 제주 지역사회 및 전국 사회공헌 활동으로서 양질의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선진 영어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계층별 교육 격차 해소에 힘써왔습니다. 특히 이번 영어 캠프는 전국 취약계층 400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직접 초청하여 전액 무상으로 캠프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어 캠프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은 무엇보다도 제주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영어를 쉽게 배우고 재미있게 배울 것입니다. 캠프가 진행될 영어교육센터는 제주 영어교육도시의 영어 상용화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전국의 영어교사 대상 영어 심화 연수, 그리고 각종 국제교류 세미나와 지역민들의 영어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이번 영어캠프에서도 센터의 시설과 교사 인력들을 활용해 다양한 분야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버스는 제주국제공항에서 1시간 남짓을 달려 드디어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캠프 기간, 아이들이 머물게 될 영어교육센터의 기숙사로 향하는데요. 아침 일찍 집을 나와 제주의 캠프 장소에 도착하니 어느덧 저녁 시간이 다 됐습니다. 가빈이와 같은 센터 친구 연정이도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네요. 어떻게 된 일인지 오빠와 함께 캠프에 참가한 소령이는 혼자 밥을 먹고 있습니다. 오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혼자 밥 먹고 있어요? 나 소리예요. 여기 그 뒤, 저기 끝에 있구나. 불쌍. 그 각자 숙소가 따로 정해져 있는데 그 저희랑 소령이네 저랑 따로 와가지고 아마 소령이가 혼자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몰라요. 하여튼 저 친구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해야 될 텐데. 나중에.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소령이는 아직 새로운 친구들과 낯선 이 환경이 어색한가 봅니다. 걱정 되긴 하죠. 어? 걱정 되긴 하죠. 저녁 식사를 모두 마친 아이들이 강당으로 향합니다. 내일 영어 캠프 개강식과 함께 수업이 시작되면서 오늘은 캠프 기간에 필요한 개인 물품들을 받게 되는데요. 번호대로 부르면 나와서 먼저 가방부터 받을 거예요. 아셨죠?
아이들이 가방 하나씩 챙겨듭니다. 수건이며 단체 티도 챙겨 차곡차곡 가방 안에 담아놓는데요. 아이들은 뜻밖의 가방 선물에 한껏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자, 우리가 시간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50분만 기억하면 돼요. 50분이란 숫자만. 50분에 어디로 모이냐면 우리 방금 모인 데가 센터의 1층 로비예요. 1층 로비로 50분에 모이면 되는데 우리는 연수기관이라서 점호를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점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업이 다 끝나고 돌아가면 씻고 청소하고 한 다음에 10시에 여러분들이 점검을 받는 거예요. 청소는 깨끗한지 씻었는지 점검을 받고 10시 반부터 잠을 잘 겁니다. 이제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고 드디어 캠프 첫날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잠깐 현우네 방으로 가볼까요? 현우와 같은 센터의 동생인 영빈이가 엄마에게 전화를 겁니다. 엄마, 나 도착하고 목욕했어. 너무 잘했어. 열심히 공부하랬지. 네, 비행기 타고 왔어. 비행기 타고 왔어? 응. 나 말해서 입히고 사탕 입할 수 있어, 사탕 입할 수 없어 하지 마, 알았지? 네. 조심해. 네, 건강하세요. 조심해. 네, 끊어. 그 엄마가요, 그 사탕 사오라 했어요, 그 제주도. 그걸요, 엄마 먹고 싶어 해가지고 사달랬는데 못 사면 사지 말아요. 엄마 보고 싶죠. 아직은 마냥 엄마 품이 좋은 영빈입니다. 한편 오빠와 떨어져 지내야 하는 소령이는 제주에서의 첫날을 잘 보내고 있을까요? 다행히 친구들과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는 소령이의 얼굴이 밝아 보입니다. 서로 자기소개해서 많이 친해졌어요. 언니들이랑 같이 친해지는 기회도 있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되어서 좋아요. 이번엔 연정이네 방으로 가볼까요? 이불장 속에 들어가 제잘되던 아이들이 선생님께 들키고 말았네요. 8시까지 밥 먹고 50분까지 8시 50분까지 어떻게 와야 되지? 8시 50분 가야 하나? 단체복 입고. 단체복이요? 거기 안에다 뭐 입어도 되죠? 안에다 뭐 입어도 돼. 네. 입고만 나오면 돼. 네. 이제 누워. 일단 뭔지 누워라 얘들아. 10시에 불 끄기로 했지 우리. 더 수다를 떨고 싶은 연정이와 친구들. 이제 아쉬움을 뒤로한 채 내일을 위해 잠을 청합니다. 캠프의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영어 수업이 시작되는데요. 일찍 일어난 현우, 개운하게 샤워도 하고 첫 수업 맞을 준비를 합니다. 모두들 잠을 잘 잤는지 아이들 표정도 밝은데요. 아주 잘 잤어요. 언니 컨닥트 났어요. 엄마 지금도 안 잤어요? 네, 안 났어요. 진짜? 바로 잠들었어? 네. 집을 떠나 낯선 곳에서의 첫날을 보낸 아이들. 부모님과 센터 선생님들의 걱정과는 다르게 너무나 잘 지내는 모습들이죠. 캠프 개강식을 위해 아이들이 강당으로 모입니다. 개강식과 함께 선생님들을 소개받고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Good morning, everyone. Let's start the opening ceremony of 2018 Rainbow English Camp. 원어민 선생님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아이들도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영어 캠프의 시작을 실감합니다. It's funny, usually when the students come, they're a little shy. They're very curious about what our center is about and what are we doing. But it's nice to see as our camp progresses through the days, they get much more comfortable and you can see them having fun. So, yeah, they're very cute. 첫 수업 시간, 아이들은 교실이 아닌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피곤했는지 어느새 골아떨어진 학생들도 보이는데요.
도착한 곳은 국궁 체험장입니다. 아이들이 활을 하나씩 집어드는데요. 영어를 배우러 와서 활 속이라니 좀 의아하죠. Make a little space. 좀 이렇게 뛰어서 써보세요. 친구들끼리. 왼발 관역한테 향해야 돼요. Left foot towards the target. Okay. Right foot to the side. Okay. 오른발. 전국 레인보우 영어 캠프는 원어민 교사와 다양한 활동을 하며 영어를 익히게 되는데요. 첫 수업이니만큼 몸을 움직여가며 자연스럽게 영어에 다가가도록 돕습니다. 오케이. 준비, 준비 잘했어. 준비. Right, right. 활쏘기를 통해 한국의 전통 국궁 문화를 체험하고 선생님과의 교감의 시간도 갖는데요. 선생님은 아이들의 자세가 잘못되자 올바른 자세를 설명해 줍니다. Your feet, 여러분, if you're standing like this, you're too relaxed, okay? Your feet should be strong. 아니, 힘 딱 주고. 네. 토, 토, 도, 도 당겨요. 토. 오케이. 현우가 한쪽 눈을 감고 활시위를 잡아당기자 선생님은 두 눈을 떠야 한다고 알려주시는데요. 두 눈으로 보세요. 두 눈으로. 1, 2, 3, 슛. 힘차게 활을 쏘는 아이들. 명중은 못했지만 관역판에 나라가 꽂혔습니다. 현우는 못 맞춰서 아쉬운 표정인데요. 활 한번 쏴보고 싶었는데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은근 좀 쉬울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어려워가지고 재미인데 많이 힘들어요. 캠프의 첫 수업은 온몸으로 영어를 느끼며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When we study English with this style, the point is both to learn the new subject, but also to express yourselves in English. So depending on the student's level, they will be able to do more or less English during that time. So some students will only learn a few new words, and some students will learn more complicated vocabulary or more difficult sentences. But the point is always to do both things. 한편 여학생들은 어떤 수업을 받고 있을까요? 이제 영상으로 테르미네이 보여주실 건데 한번 귀를 잘 기울여서 답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여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피자 만들기 시간입니다. 요리를 하기 전에 영상을 요리법과 관련된 영어 단어들을 익혀보는데요. In English. 영상에 이어 선생님이 피자 반죽에 쓰일 도구들을 영어로 설명합니다. 영어 수업에 요리를 접목해 아이들의 흥미를 끄는 것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영어를 접하게 하는 것. 이곳 국제학교에서 실제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The class I taught was making pizza. The class originally was made for the middle school free semester program. So they wanted like a program that's related to some sort of job or some sort of work. And then when we took it to this camp, I wanted a program that was kind of fun and didn't feel like an English class. And so they got to, you know, make something and learn English in a slightly different way, in a different format. 이제부터 본격적인 피자 만들기가 시작됩니다.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아이들은 조리기구와 요리 재료들을 직접 챙기게 되는데요. 피자 도우를 만들 정량의 밀가루도 팀별로 받습니다. 이제 밀가루와 버터, 설탕 등을 넣어 조물조물 반죽해서 피자 도우 만들 준비를 합니다. 서툰 솜씨지만 조심스럽게 버섯도 썰어보는데요. 영어 레시피를 이용한 영어 융합 수업 또한 국궁 수업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흥미를 유도하며 자연스럽게 요리와 관련된 단어들을 익히게 합니다. 또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했던 아이들도 어느새 적극적인 자세로 수업 시간에 참여하게 되죠. 드디어 구수한 냄새와 함께 아이들의 피자가 완성됐습니다. 먹음직스럽게 잘 구워졌는데요.
강의자가 오자마자 바로 휴대폰 카메라를 꺼내는 아이들. 영어 수업이 이렇게 재밌고 신날 수 있을까요? 억지로 외우는 공부가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만들고 경험하며 배운 단어 하나하나를 몸과 머릿속에 새겨넣는 거죠. 맛있어요? 시켜서 먹는 것보다 맛있어요. 신나게 활도 쏘고 요리도 하다 보니 어느덧 오늘 수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시 강당에 모인 아이들, 공책을 받아들고 뭔가를 적기 시작하는데요. 하루의 일들을 표현해보는 비주얼 싱킹 시간입니다. 글과 그림을 통해 기억력과 이해력을 키우며 하루 일과를 정리해보는 거죠. 그림으로 많이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영어를 몰라도 괜찮아요. 오늘 배운 걸 최대한 기억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 활을 어떻게 쏘아야 되는지, 어떻게 쏘아요? 손이 어떻게 돼? 그리고 왼손은 어떻게 해야 돼? 한글로 쓸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죠. 현우도 진지한 얼굴로 그림을 그려보는데요. 역시 오늘은 활 쏘기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나 봅니다. 여자친구들은 대부분 피자 만들기 시간을 떠올리며 공책에 한가득 그려넣네요. 이제 영어에 대한 불안감이 자신감과 기대감으로 아이들의 머릿속을 채워갑니다. 원어민 선생님을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시간도 갖다 보니까 억양 발음 이런 거에서 더 도움이 됐고, 강제적인 앉아서만 교육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활동적인 교육을 해가지고 더 자연스럽게 교육을 통해서 한 게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아이들의 캠프 둘째 날은 이렇게 저물어갑니다. 또다시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수업들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번엔 교구를 이용해서 작품을 만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서귀포의 명물 세연교를 형상화해서 다리를 만들어볼 겁니다. 저마다의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부서지지 않는 튼튼한 다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완성된 다리들을 조심스럽게 강당 앞으로 가져오는데요. 굽어지는 건 상관없는데 푹 하고 부서지게 되면 그거는 탈락인 거예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더 무거운 7kg짜리 아령을 들어올리는데요. 이번에도 성공하자 환호가 터지는데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영어 수업에 빠져듭니다. I think that these camps are really good for students to get more comfortable but learn about English in a different way. Of course, we know our students are learning from textbooks and things in class, which is very important. It's important to know the grammar, it's important to know the vocabulary. But this is helpful for them for learning about how to talk to foreigners in kind of natural way, but learning about things through English. So it's a kind of more natural way for learning English because they're learning through different topics. So I think it's a really great method and it's how I like to teach English as well. 이번 수업은 다 같이 야외로 나왔습니다. 서귀포의 명승지 주상절리를 찾았는데요. 이곳에서 제주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화산섬 용암이 빚어낸 수직의 바위들이 펼쳐진 주상절리에서는 어떤 수업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오케이, where are we right now? Where are we? 주상절리, very good. So, you have to find these locations in 주상절리 and take a photo with your team. 팀 okay? 같이 찍어야 돼요. 셀카. 사진 속에 나온 똑같은 장소를 찾아 팀원들이 다 함께 사진을 찍어오는 것이 오늘의 미션. 현장 체험 학습에 동기를 부여하고 팀원끼리의 결속력도 다질 수 있는 일석이조의 소원입니다.
팀원들과 함께 성실히 미션을 수행하는 아이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소소한 풍경도 또 하나의 추억으로 남아 오늘의 이 시간, 이 장소들을 오랫도록 기억하게 되겠죠. 이번에는 기암 절벽에서 세천 물줄기가 떨어지는 천지연 폭포에서 미션을 수행합니다. 환경이 좋아요. 그리고 신기해. 이거 두루두루 내리는 게 너무 아름다웠어요. 임무 영어 캠프 파이팅! 이번엔 항공과 우주과학에 관련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항공우주박물관에서 수업이 진행됩니다. 박물관으로 걸어가는 동안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선생님께 말도 걸어보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의 표정도 밝아지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On the first floor, 1층에 비행기 8개 찾아야 돼요. 오케이? Okay? Okay. Let's go inside. 미션 수행을 위해 박물관으로 씩씩하게 걸어 들어가는데요. 실제 우리나라에서 사용했던 공군 전투기들이 바로 눈앞에서 웅장하게 위용을 뽐냅니다. 이곳에서도 역시 미션지에 나온 전투기를 찾아 나섰는데요. 사진 속 전투기들과 실제 전투기들을 비교해가며 부지런히 수색전을 펼칩니다. 꼼꼼히 미션지도 채워나가는데요. 날개 밑에 그 하얀 거 뭐예요? What is the white plume? Missile. What is the green one? Booster. Propeller. How many engines does it have? Two. One. Two. What is this? This one. 이 비행기는 한국 공군 첫 훈련기였어요. 아. Training plane. 별명은 쭉쭉 하세요. Why mosquito? 들어갔어요. 모기처럼 빨라서. Oh, very fast. Yes, and? 그리고 피를 빨아야지. What? Very small, yes. Small, fast, and? Sound. 아. Sound, sorry. 모기 소리와.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when you are teaching an English class is to teach to the level of the student that you are teaching. So the first thing is to find out what they need. First to teach the most basic building blocks of the language. So some students only need to know a new verb or a new sentence structure, very basic things. Most of the time we don't worry about having perfect expression. We just want them to be able to communicate. 이번 수업은 제주의 생성 근원인 화산 활동을 직접 실험으로 체험해보는 화산 폭발 실험입니다. 제주 섬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학습하고 난 후에 찰흙을 이용해 화산을 직접 만들어보는데요. 소다에 식초를 섞은 용액에 물감을 섞어 용암도 표현해볼 겁니다. And inside your volcano. 부글부글 화산이 폭발하자 여기저기서 탄성이 흘러나옵니다. 과학을 접하며 영어를 배우는 일석이조 수업인 셈이죠. The students really enjoy the volcano class. It's very different for them to actually use their hands in the classroom because often we just sit and study books, but for them to actually use the language and build something with their hands, and during the eruption period, it's always a very exciting time filled with lots of, you know, screaming and happiness, and it's very rewarding for me to be able to be part of that. 영어 캠프 마지막 밤이 깊어갑니다. 4박 5일간의 짧았던 캠프 여정에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시 강당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진지한 눈빛으로 뭔가를 외우고 있는데요. When there is not oral, or... 캠프 기간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발표한다고 하네요. When there is not oral, or... 대박! 명진은 천지연 폭포에 갔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나 봅니다.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대본은 10분 뒤에 선생님이 다 가져갈 겁니다. 10분 동안만 볼 수 있고요. 지금부터 드라이 리허설 하겠습니다. 팀별로 나와서 자연스럽게 연습하고 들어갈 거예요. 명진의 팀이 첫 번째로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굉장히 잘, 지금 마이크 굉장히 잘 됐죠? 이렇게 되고. 아이들도 숨을 죽이고 친구들의 발표를 지켜보는데요. 마이크를 건네받은 다음 친구가 갑자기 말을 잇지 못합니다. 외운 문장이 떠오르지 않나 본데요. 틀려도 괜찮다는 친구의 말에도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마는데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더구나 영어로 말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친구들의 응원과 캠프 때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리며 발표회 때는 잘 할 수 있기를 응원해 봅니다. I think the way to study English is to basically stop treating English as a school subject and start treating English as a language. Because we don't study a language by sitting down and memorizing words and reading a book. We study a language by participating in that language. We experience multiple things in that language, watching movies in that language, enjoying music in that language, experiencing culture in that language. 발표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인사! 박수! 너무 긴장을 한 탓일까요? 떨리는 마음에 외웠던 단어들도 기억나질 않나 봅니다. 친구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데요. 글로벌 지오파. 네, 무사히 옆 친구에게 마이크를 잘 넘겼네요. 떨려가지고 까먹었어요. 어때요, 그 분위기가? 부끄러워요, 아직도. 계속해서 다음 팀의 순서가 이어집니다. 연습 때 눈물을 흘렸던 친구도 보이는데요. 이번엔 잘할 수 있겠죠? 간단해 보이는 짧은 이 한 문장이 왜 이리 말하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어쩌면 오늘이 아이들에게는 영어로 발표해보는 첫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섰던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감과 할 수 있다는 용기를 배웠을 겁니다. 자, 여러분, 영어로 한 문장이지만 외워서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거는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죠. 하지만 여러분들 다 50명 다 이렇게 잘했죠? 고생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큰 박수 한번 주세요. 4박 5일간의 짧은 시간 동안이었지만 아이들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영어가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고 표현하며 영어가 재밌고 즐거운 소통의 언어란 걸 알게 됩니다.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때 오늘의 이 시간들이 분명 큰 힘이 되어줄 겁니다.
So we can see, as I said, when they first come, they're a little nervous. They don't really know what to expect because this is very different from some of their other classes. But as the days go by, they get much more comfortable, and you can see they're really enjoying themselves. I think the really amazing thing is that we talk a lot about Jeju history and Jeju geological formations with volcanoes and things. And even though they're learning in a second language, they're really, really understanding it. So at the end of the camp, they give a presentation about what they learned, and it's very impressive. And I think if they've learned a lot and they are more comfortable and seem to have fun, I hope they continue to remember those things and have fun with English as they go. 저희가 하는 그 프로그램은 다양한 어떤 그런 콘텐츠를 이용한 그 몰입식 교육, 즉 그 우리가 이머전 프로그램이라는데 이 몰입식 교육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은 원어민생이 모든 프로그램을 영어로 진행하되 내용은 요리라든지 음악, 미술, 공예, 그리고 뭐 활쏘기, 승마 같은 아이들이 하고 싶어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예,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영어가 어려운 학생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헤어지기 너무 아쉽지만 어느새 작별의 시간입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한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배우고 느끼며 즐겼던 소중한 순간들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캠프 첫날, 낯선 환경에 대한 불안감, 영어에 대한 두려움과 부끄러움, 이 모든 것들이 어느 때부턴가 영어에 대한 호기심과 자신감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영어를 싫어하고 어려워했는데 갔다 오고 난 후에 이제는 더 배우고 싶고 영어를 더 잘 쓰고 싶고 나중에 또 더 기회가 온다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이번 영어 캠프가 저에게는 새로운 영어를 마련해 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앉아서만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돌아다니면서 그 거기에 대한 과학과 지식을 영어로 말하다 보니까 더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어서 새로운 이 기법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캠프가 끝나고 두 달 뒤 다시 아이들을 찾아갔습니다. 목포항에서 1시간 정도 배를 타고 비금도로 들어왔는데요. 캠프 내내 성실히 수업을 받았던 은평이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은평이는 캠프 후 영어에 더욱 관심을 갖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네요. 그동안 학교도 열심히 다니면서 영어 공부도 하고 시험 준비도 했어요. 시험이요? 네. 시험 무슨 시험이요? 아, 그 미국 어학연수 가기 위해서 JET라고 그거 엄청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건 왜요? 미국 어학연수 가는 거니까 가보고 싶어서. 은평이는 이번 겨울방학 동안 미국으로 한 달간 어학연수를 가게 되었다는데요. 그동안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 덕분에 학교장 추천을 받게 된 겁니다. 오늘도 수업이 끝나고 어김없이 지역 아동센터로 향하는 은평이. 1학년 때부터 지금껏 6년을 이곳에서 공부도 하고 모두 한 식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리 수업이 있는 날인가 본데요. 은평이는 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선생님 지도도 잘 따르는 모범생입니다. 늘 의젓한 모습으로 친구들 사이에서도 든든한 맏형 같은 존재죠. 내년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도 많은데요. 5학년 때부터 축구부 활동을 해온 은평이의 꿈은 골키퍼입니다. 해외에 진출하는 선수들을 보며 영어 공부의 필요성을 느꼈다는데요. 제주로 영어 캠프를 다녀온 후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고 외국인을 만나면 당당히 대화하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올 겨울 미국 어학연수를 위해서라도 더욱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고 있네요. 제가 미국을 가야 되는데 미국 가서 거기서 망신당할까봐 망신당하지 않게 열심히 공부해서 거기서 얘들하고 급을 맞추고 열심히 공부해서 급을 맞춘 다음에 열심히 공부해서 돌아오려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제주에서의 영어 캠프 사진들을 다시 찾아보는데요. 사진을 보니 그때 즐겁고 좋았던 추억들이 떠오르나 봅니다.
그럼 진짜 고생했어. 배웠던 단어들도 다시 생각나고요. 그 단어들이 생각나서 좋았던 기억도 나요. 그 단어들로 인해서 제가 엄청 재밌게 놀았던 추억도 나고요. 함께 영어 캠프를 떠나지 못했던 친구들을 위해 사진을 보며 설명을 해줍니다. 아이들은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재미있게 영어 공부하는 모습이 새롭기만 한데요. 영어가 막연하게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어를 체득할 수 있다는 것을 은평이도 알게 됐습니다. 애들이 영어 캠프라는 말만 듣고 영어가 싫어서 안 온 애들이 많아서 그게 약간 아쉬웠던 것 같아요. 더 영어 캠프만이 아니라 여기는 영어를 배우러 가서 더 많은 걸 느끼고 보고 배웠기 때문에 이걸 안 간 게 너무 아쉬웠고 다음에는 꼭 같이 가자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전라도의 또 다른 지역 아동센터입니다. 이곳은 현우와 소령이 남매가 있는 곳인데요. 오늘은 주산 수업이 있는 날. 반가운 얼굴의 현우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네요. 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 꼭 해내고 뭐든지 열심히 하는 현우인데요. 동생도 챙기며 캠프 생활도 당차게 잘했던 현우는 그동안 어떻게 지냈을까요? 방학 동안에 그냥 재밌게 놀고 숙제하고 별다를 것 없이 지냈어요. 지난 제주에서의 영어 캠프에서 마지막 날 영어 발표의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는 현우. 공책을 꺼내들더니 뭔가를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제주도에서 저녁에 했던 저녁에 비주얼 싱킹 했던 거 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언제나 꿈을 꿉니다. 그리고 값진 경험을 통해 꿈을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Let me introduce myself. My name is Jin Hyun Woo. I am 13 years old. I go to Hebo Elementary School. I am in the 6th grade. My favorite subject is PE. I want to be a game developer because I like games. This concludes my introduction. 조은평. My place is Xin'an. I am 13 years old. My dream is goalkeeper. My dream is not sure, but I have hope and because I believe in myself. I choose this dream even if it was difficult. 내 못해 창가에 앉아 이기지 못할 세주만 잔을 마신다. 이름 모를 외로움에 그리우님 생각하니 남쪽 섬 그곳에서 바람이 분다. 어부야